아기가 울 때 느껴지는 부모의 감정. 부모는 아기의 필요와 감정을 잘 읽어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가 울 때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부모가 서로 나눠보세요. 아기가 울 때 마음 편한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욱이 아기의 울음이 잘 달래지지 않는다면 부모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달래지지 않아서 무섭고 아기가 눈물을 흘리니 엄마도 슬프고 엄마가 뭘 잘못해서 울렸나 싶어서 죄책감이 들어 우울하고 아기의 큰 울음소리가 서울로 들리기도 해요.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칩니다. 어떤 부모는 아기가 울면서 나를 조종하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러나 신생아는 부모를 조종하거나 속일 수가 없어요. 아직 신생아의 뇌는 미숙해서 사고력이 전혀 없거든요. 또 어떤 부모는 아기가 야가 빠져서 그런다고 말해요. 이 또한 잘못된 말이에요. 아기는 불편감 때문에 싫어서 우는 거예요.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아의 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의 뇌과학자 데이비드 챔벌린 박사에 의하면 태아의 뇌는 습뇌라고 했어요. 이 습뇌란 지능을 오감으로 반응하는 결합체로 본 것인데 엄마의 모든 것을 스펀지같이 빨아들인대요.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마음, 부모와의 스킨십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 부모의 감정, 심지어는 부모의 스트레스까지 흡수한다고 해요. 관련해서 데이비드 바커의 책 태아 프로그래밍 가설에서는 50kg의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태중의 500g 된 아기도 산모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은 아기 입장에서 견딜 수 있는 수치의 100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매우 힘들겠죠? 아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부모가 계속 울고 보채는 아기에게 분노, 짜증, 걱정과 같은 감정을 가지면 아기는 그것을 다 알아챕니다. 처음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계속 운다면 부모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사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아기가 부모를 만날 때마다 그 감정을 느끼게 되고 더 불안해합니다. 신생아기에 매일매일 매시간 꾸준히 느껴온 부모의 감정을 학습하면서 생후 4개월 이후부터는 더 크게 울던지 피하던지 부모의 눈치를 보기도 해요. 이러한 아기의 학습은 울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기는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배웁니다. 아기는 울면서 자신의 울음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복적으로 학습합니다. 작게 울어서 원하는 바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크게 울기도 하는데 더 크게 우는 그 격한 반응으로 부모를 놀라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이 불편한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해요. 부모가 응당 해결해줘야 되는 아기의 신체적인 욕구에 대해서 부모가 아기의 울음을 무시하거나 방치했을 때 아기는 작게 울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그 신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크게 울어서 항상 크게 울어서 부모에게 자신의 이 불편함을 알려요.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면 아기는 아, 크게 울어야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일조차 크게 울어야 하는 아기도 힘들고 크게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놀란 마음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모도 서로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생후 3개월까지는 아기가 울 때 울음을 멈추려고만 하지 말고 곁에 가서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는 원인을 찾았다면 해결해 주고 아기의 감정이 매우 격할 때는 시컷 울면서 감정을 풀어내도록 관심을 갖고 곁에 있어 주세요. 아기 울음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반응. 아기의 큰 울음에 지쳐가는 우리 부모님들. 아기가 울 때 또 왜 우는 거야? 나 너무 힘든데. 빨리 그쳐봐 그쳐봐. 이렇게 울음을 그치는 것에만 급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 귀염둥이 울어? 뭐가 불편했어? 엄마가 찾아봐 줄게. 트름하고 싶어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엄마가 따뜻하게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아기와 대화를 해보세요. 그냥 조용히 울음이 그치겠지 이렇게 달래지 말고 아기와 대화를 하면 더 빨리 달래집니다. 아이고 울었어? 눈물이 났어? 우리 귀염둥이 뭐가 불편한지 엄마가 찾아봐 줄게요. 이렇게 아기에게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면서 달래는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아기가 우는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상상되는 미래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래맘은 아기가 울 때 잘 달래지 못하는 엄마예요. 계속 그럴까 봐 무섭고 두렵대요.
유리맘은 다른 아기들은 잘 놀고 잘 자는데 우리 아기는 너무 많이 울어서 혹시 정서 발달에 문제가 있고 성격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하고 계시네요. 현실만 보세요. 현실도 힘든데 미래에 있는 것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중으로 힘들 필요는 없잖아요. 아기가 앞으로도 계속 울까 봐, 아기의 성격 형성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하는 걱정은 미래 걱정이에요. 아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고 크면 클수록 뇌발달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달라지고 변화합니다. 아기가 왜 우는지 100% 알지 못하더라도 또 아기의 울음을 완벽하게 잘 달래주지 못하더라도 아기의 감정과 불편함에 부모가 항상 열심히 반응을 보여준다면 아기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돼요. 생후 4개월부터는 울음이 줄어가고 엄마 아빠를 향해서 사회적인 미소, 빵끈빵끈 웃는 미소를 보여줄 겁니다. 이제 신생아의 4가지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아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